여러분, 짜투리만 끌어모았더만 든든하게 국물이 찌개지더라고요. 먼저 냉장고에서 이런 의문의 통 하나를 찾아가 끄집어내 보이소. 이게 뭐냐면 김치를 다 끊지문 빈통을 싱크대로 보낼 거를 실수로 냉장고로 보냈던 겁니다. 저처럼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오늘 잘 찾아오신 겁니다. 요래요래 건더기 없이 김치 국물만 4스푼 대략 40g을 준비하시고 대파 대략 2큰술 분량 20g 정도를 얇으리하게 썰어주신 다음에 두꺼운 대파면 가볍게 몇 번만 다시 줍니다. 그러고 항상 애매하게 남아있는 어묵을 끄집어내가 반장 대략 20g을 준비해가 숟가락으로 퍼가 끈지묻게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. 어라 근데 또 어묵이 애매하게 남았겠네. 뭐 오야 등등 황타나 북어를 바짝 마른 걸로 대략 10g을 준비해가 2-3cm 길이로 썰어주이소. 썰어가 주먹으로 가볍게 지면 대충 한 주먹 정도가 나온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콩나물을 주먹으로 요만한치 지하가 이 정도 양 50g 준비해주이소. 그러고 단백질 보충 차원에서 계란 하나를 쪼매 있어 보이고로 한 손으로 더 까가 그릇에 담아주고 열심히 쓸까가 한 포로가 준비를 해주면 이제 거의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인자 냄비나 웍에 물 600cc를 부어줍니다. 코팅이 벗기지가 바꾸라고 바꾸라고 많은 님께서 그래 갈까도 한 번만 딱 한 번 더 쓰고 버릴게 하고 버튼기다가 지금은 재활용으로 분리수거가 된 가성비 좋았던 웍과 함께 찌지고 볶았던 추억을 떠올리고 오면서 고춧가루 5분의 1스푼 대략 1g 맛소금 10분의 1스푼 1g 손바닥에 던져올리가 말 안 듣는 아들내미 등살을 꼬집꼬집 꼬집듯이 꼬집어보면 대략 3꼬집 정도가 되니까 참고하시면서 진간장 1스푼 8g 알코올 도수 14%짜리 미림 1스푼 8g 아까 냉장고에서 발굴했던 김치국물 4스푼 대략 40g 멸치액젓 1스푼 8g 물 대신 멸치 육수를 쓰셨으면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. 이제 이었다가 어묵을 던져놓고 황태도 던져놓으시고 2분 정도를 부글부글 끓여주다가 콩나물을 던져놓습니다. 그리고 국간장 1스푼 4g 또는 사먹는 맛을 쪼매내고 싶으시면 국간장 말고 소 다시다 5분의 1스푼 2g 정도를 부어가 2분 정도를 더 끓여주신 다음에 계란물을 골고루 흐치가 뿌려주시고 썩지 말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1분을 더 끓이다가 김가루를 쪼매 던지가 넣어주시고 참기름 1스푼 4g을 부어줍니다. 그러고 나서 대파 썰어놓은 걸 던져놓고 고춧가루 살짝 뿌려준 다음에 1분 정도만 더 끓이가 맛을 보시고 추가가는 소금이나 새우젓으로 맞춰가 밥 위에다 건더기 듬뿍 올리고 국물도 듬뿍듬뿍 얹혀주 보이소. 으따마 국물이 진짜 개운하게 끝내주더라고요. 이제 얼큰하게 무보면 냉장고도 틀고 배고프면 밥도 먹고 술 먹으면 해장도 하고 한 잔 더 먹고 일석사조 진짜 가성비가 끝내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